세상의 모든 죄 밝히시는 주의 모든 성자 예수 우리 앞에 찬송하고 찬송하세요. 주님 앞을 걸린 너와 길을 잃고 너의 길을 따라오사 진리 구원하셨다. 시공을 쓰셨소 비록 불불불 동셨소 십자가에 모진 곳도 나를 위해 당하셨소 발로 향할 수 없는 구세대에 구속하시니 그 은혜와 그 신사라 찬송하고 찬송하시니 기도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힘있게 씻어주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정하여 요르다주 죄악으로 주같이 되어서 불같은 것 가지고 씻을 수가 없네 귀엽이나 고대기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기쁨보다도 주의 흘리신 허리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오지가 잠민 것 같이 피는 것을 걸을 때에 구속 앞에 노래 부르며 한 길 한 길 그게 거룩한 길에 그 한 눈으로 없으니 나와 What?
불교한 수도 고급길 나게 거기 거룩한 거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난 가운데 지금은 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함께 같이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동안 지금 와서 그 사람을 생각하려고 했더니 기억에서 지워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을 생각하면 늘 즐겁고 유쾌한 다시 한번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또 기억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간 날에 더 나를 자신을 돌아보니까 나에게 큰 상처를 남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지우기로 지우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들도 또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와 동일하게 그분의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또 기억하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2000년 오실 때 태어나시는 그 성탄의 자리에 오늘 한 사람의 얼굴이, 어쩌면 두 사람 얼굴이 아니면 세 사람 더 이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첫 권이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부 예수님 족보로 1장은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2장이 시작되면서 우린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람, 뽐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바로 예수님 뒤를 이어서 소개되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개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장 1절에 소개되는 박사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방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궁금증을 가지게 됩니다. 우린 성탄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그리고 너무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전 지구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구이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제가 소개하는 성탄의 사람들 가운데 박사들을 소개하면서 먼저 성경은 이 박사들에 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는 박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역시 마태복음 2장 7절에도 박사들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도 박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을 찾아봐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세 사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세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었다는 학설과 일곱 사람이었다는 학설과 그리고 열두 사람이었다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이 박사들을 얘기할 때는 숫자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복수로 되어 있는 박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 사람이냐 일곱 사람이냐 열두 명이냐 상관없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목하시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사실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수천 수만 명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숫자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경이 말씀하기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느냐, 이 사실에서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말구유, 마구간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과연 말구유 마구간이라면 예수님이 말이 있는 구유에서 말구유 그리고 말이 있는 가축우리에서 오셨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성경은 어느 곳을 보아도 말구유라고 말씀한 적이 없고 마구간이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구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2절에도 구유, 누가복음 2장 16절에도 구유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지역은 당시에 여인숙이 하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막지대입니다. 사방이 사막으로 되어 있는 이곳에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자동차나 비행기가 없습니다. 짐승을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낙타, 말, 나귀 이런 종류들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막에서 가장 강한 짐승은 교통수단으로는 낙타를 가장 많이 이용했습니다. 낙타는 어느 정도로 이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느냐면 낙타 몸속에는 물을 저장하는 물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물을 저장을 하면 일주일 동안 낙타는 사막길을 가도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말은 가장 이 말이 취약한 기후가 어떤 기후냐면 폭염입니다. 날씨가 뜨거울 때 더구나 열사의 사막에서는 이 말은 한 시간 이상 달리면 지쳐 쓰러져 죽습니다. 사막에서 교통으로 사용하는 수단이 짐승이라면 당연히 이 가축우리에는 낙타도 있고 말도 있고 나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말구유를 한다면 말만 그곳에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구유란 말은 짐승이 먹는 먹이통을 말합니다. 여기서 영적인 진리를 한 가지 찾는다면 왜 예수님께서 가축우리에 오셨을까요? 그리고 하필이면 모든 짐승이 먹는 먹이통에 그 빈 구유에 누워 계십니까? 영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늘 즐기던 것이 죄 가운데 죄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짐승 같은 죄인들 가운데
구유에 오신 것은, 짐승 구유에 오신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 죄인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 위하여 구유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일련의 성탄을 배경을 하는 그 사건 속에 오늘 박사들 이야기를 왜 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마태복음 2장 1절과 7절 9절에 소개되는 박사라는 그 원어의 의미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한글에는 그냥 박사 그러면 더 이상 어떤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박사라는 원어의 의미는 마고스라는 그런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고스.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마고스. 이 마고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의학, 자연과학, 천문학에 대한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들, 전문가를 지칭할 때 마고스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박사들은 의학적인 연구를 하는 학자요, 천문학을 연구하는 학자며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지성인들입니다. 또 이 마고스라는 다른 의미를 소개한다면 점성술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술사, 이렇게 할 때 마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박사라는 의미는 의학, 그리고 자연과학, 그리고 천문학을 전공하는 그 박사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고대 문헌을 보면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은 바벨론 제국, 그리고 훗날에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데 이곳에서 이 사람들은 요사이로 말한다면 최상류층 1%에 해당하는 최상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매기라고 부릅니다. 이 매기라는 그 호칭이 어떤 것이냐면 그들은 정치가였습니다. 왕의 유고시에는 이 사람들이 다음 왕을 누구를 세울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박사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히 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재력이 따랐습니다. 부귀 영화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서 머나먼 길을 오게 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알았을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이전에 BC 605년부터 530년 사이에 다니엘서가 기록되게 됩니다.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 박사들로부터 약 몇 년 전의 사람이냐면 약 600여 년 전의 사람으로 그렇게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때 같이 간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이 다니엘 친구들이 잡혀갔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빌론 시대에 그곳에 포로 잡혀간 그는 국무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다니엘서 2장 4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의 모든 박사들의 어른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바꿔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에 보면 다니엘이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자의 어른, 이 다니엘은 모든 박사의 어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당시에 최고의 지식인들 가운데 최고의 지식을 자랑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단연 이 사람은 모든 지식층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을 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포로로 잡혀가서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이 사람은 당시에 바빌론 제국에서 섬기던 신들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 다니엘에게 우리가 섬기는 신을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던지겠다고 법으로 정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그 신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자신이 죽어도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절대적인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바빌론의 모든 박사들, 지식인들에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로부터 약 800여 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그는 전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모세 시대에 기록되어 있던 민수기 2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것이라 했습니다. 바로 이 한 별이 메시아의 별입니다. 다시 말해서 별이 나타나면 이 땅에 메시아가 태어나실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이제 자신의 고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갑자기 별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헤롯이라는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왕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별을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별이 메시아의 별이었습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 별을 연구하는 그들은 이 다니엘 때로부터 계속해서 입을 통하여 그리고 구두로 전해지고 전성으로 내려오던 메시아의 별이 언제가 나타난다는 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수백 년 동안 전해져 내려왔던 그들은 그들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이 예언했던 별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별을 따라서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는 왜 박사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박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시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을 때에, 별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에 마태복음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그 당시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박사들이 와서 헤롯에게 묻습니다. 유대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헤롯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 별이 언제쯤 나타났느냐?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시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두 살 아래로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유대 역사에 보게 되면 이때 이 시대에 바로 두 살 아래 남아를 산의 아이들을 학살한 대학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두 살 아래로 다 죽이라 합니까? 언제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까?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했다는 것입니다. 계산을 했더니 두 살 정도 되었을 것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유에 계신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박사들이 온 페르시아, 바빌론 그곳은 예루살렘과 대단히 가까운 거리로 생각합니다. 오해입니다. 머나먼 수만리 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고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고 황금, 몰약, 유향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집에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 나이가 두 살 정도 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까? 참고로 소개합니다. 실제적으로 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했습니다. 결과는 그 당시 비행기나 자동차가 없는 사막을 가로질러 오는 수만리 길을 걸어올 때에 빨리 와야 1년 6개월 내지 2년이 걸렸습니다. 박사들은 머나먼 길을, 순례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여행을 떠날 때 그 여행은 단순한 낭만을 전제로 한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들은 떠나야만 했습니다. 1년 6개월에서 2년 세월을 걸어오는 동안에 그들은 수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나운 맹수들이 사막에서 우글거립니다. 굶주린 맹수들이 이리떼들이 늑대들이 먹이 사냥을 하고 있습니다. 위험해서 이 사람들은 어쩌면 그것을 견뎌야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막의 폭염들이 쪼일 때에 이 죽음의 사막을 지나올 때 그들은 목이 타들어가는 갈증 그리고 지쳐버린 자신들의 모습 앞에서 이 사람들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밤이 오면 이 사막은 영하의 날씨로 떨어집니다. 추위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굶주림과 싸우고 추위와 싸우며 더위와 싸우며 때론 질병으로 그들은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페르시아 바빌론 제국의 최고의 고위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 길을 택했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 인생의 목표는 예수였습니다. 누리고 살았던 부귀영화, 권력, 그리고 최고의 지성을 자랑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메시아의 별을 순간, 별을 보는 순간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완전히 전환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명예가 내 인생의 목표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는 내게는 돈이 전부였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때론 권력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목표로 해서 끝없이 끝없이 달렸는데 막다른 곳에 도착했더니 내가 기다리는 것은 낭떠러지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내가 무엇을 권력을 지었다고 생각했을 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젠 떨어지는 자리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1년 6개월에서 2년 동안 머나먼 그곳을 향해서 갈 때에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부귀영화도 아니었습니다.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자랑하는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인생 목표는 예수였습니다. 오늘 이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두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가 되어야 됩니다. 후회 없는 삶을 살아도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난 한 해를 제가 돌아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들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는 분이 있습니다. 감동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최소한 지난 1년 동안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이제 2016년도를 마감하는 이제 12월이 이제 접어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오기까지 지난 1년 동안 여러분 많은 힘든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마음의 고난도 있었을 것이고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박사들처럼 사막을 가로질러 올 때에 배고픔, 흙이 진 것, 때때로는 너무 뜨거워서 이 폭염에 사람이 쓰러질 것 같은 인생의 폭염 앞에 때때로는 인생에 찾아온 겨울, 너무너무 추워서 견디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은 버티고 주님을 찾아왔듯이 우리 성도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왔습니다. 때론 캄캄한 터널을 지나 지척을 분별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한번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시대에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박사들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찾아왔는데 그런데 주님이 오셨는데도 가장 머나먼 수말리길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찾아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로당이 바로 옆에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4절에 그리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헤로당이 이렇게 묻습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묻는 이야기가 이들이 누구냐면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하는 말이 거침없이 하는 말이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때로부터 약 700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예수님이 오실 때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찾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어느 정도일까요?
지리적인 그 상황을 보았더니 8km였습니다. 예수님 지금 8km 앞에 거기서 계세요. 20리길입니다. 20리길 앞에 주님이 계신데 안 갑니다. 오늘 이 사실을 두고 교회 안에 두 얼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거리를 초월하고 장소를 초월하고 그들이 예수를 안 믿었다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불구하고 오직 주님 한 분 따라가기 위해서 끝까지 왔던 수말리 길에서 온 박사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 오셨는데도 너무나 무리로는 이 지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오신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막상 오셨을 때 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두 얼굴이 있어요.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교회를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머나 먼 곳에 그곳에 있달지라도 항상 교회를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 앞에서 우리는 이제 2017년 한 해를 새로 준비하면서 그리고 2016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오로지 주여 지난 한 해보다도 다가오는 그리고 밝아오는 2017년은 더욱더 주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인생의 목표가 내 꿈이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그들의 인생 목표는 예수를 만나는 순간 예수가 최대의 인생 목표가 되었고 두 번째는 그분들은 이 박사들은 예배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에게나 절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가서 예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하며 황금 몰약 유향을 예물로 드렸다 했습니다. 이 집에 누가 있습니까? 마리아가 있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런데 이 박사들은 정확하게 누구에게만 예배를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만 엎드려야 되는지 누구에게만 절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훌륭한 여자는 틀림없습니다. 대단히 훌륭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신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사람의 훌륭한 여자는 틀림없지만 그는 결코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다음 같은 지적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을 때 누가복음 1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은혜 받아야 생활하는 여자입니다. 은혜 주는 자가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는 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가 은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도 은혜를 받아야 목회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마리아 자신 입에서 고백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 마리아가 고백하기를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마리아가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헤로당 옆에 있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이 찾아가지 않고 이럴 때 성경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내가 행동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믿음 그거 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일하고 내가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손을 쓰세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들은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마태복음 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꿈에 하나님께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세요.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언제? 예수님 만났더니. 나의 인생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지시하시고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왔던 길이 아니에요. 다른 길로 가게 합니다. 이 다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내가 생전 가보지 않은 길,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 그 길은 사단마귀도 몰라요. 그 길은 실패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낙심하는 길이 아니에요. 절망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 준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되셔서 주님을 만나고 난 사람은 반드시 2017년은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컨트롤 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